뒤에 뭐 평가안이 최종 구미로 가는 게 최종 결정이 났는지 아니면 일단 의원님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완결된 문서였습니다. 그게 아니 그래 내 말은 내용이 어떤 자 잠깐만 부장님 어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이철구 의원님이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평가원이 구미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됐는지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확정이라는 의미를 제가 옮기는 거를 아니 만드는 거를 구미로 그 뭐지 구미로 확정이 됐는지 일단 지사님의 결재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럼 구미로 확정이 됐네. 아니 그간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원인은 자꾸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국민으로 확정이 됐으면 확정이 됐다. 자 위원장님 그 국민으로 입지 선적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되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무슨 예산을 갖다 한 것도 없고 한 이상은 이게 봐봐요.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우리 이칠구 의원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게 국민인지 포항인지 결제가 완전히 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구미로 입지 선적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제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미로 됐네 뭐. 그것도 아니 그간데 지금 이런 그때까지는 의원님 여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모르고 됐는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라는 것은 그럼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그거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예. 그걸 저한테 직접 지금 재보고 판단해가지고 당신 지금 바꾸는 거 이렇게 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칠구 의원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고 드리고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다시 보고를 하면 바뀔 수도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아니 뭐 저 의원님 이 세상에 그 행정은 결제 그게 되더라도 아, 치유가 추후에 내가 보면 우리 국장님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우유부단해 지금 계속 그 질문해도 아무튼 많은 시간에 우리 이 친구 있는한테 이게 어떻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